이번에는 열무 나물을 한번, 네, 뭐라고 볼까요? 열무 나물 볶음, 열무 새싹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끓는 물에 소금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끓는 물입니다. 열무 한 700g 정도를, 네, 끓는 물에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손이 많이 가면 안 돼요. 열무는요, 풋내가 나니까.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주시고요. 바로 건져주세요. 헹구지 마시고 그냥, 네, 스텐팬 준비해 주시고요. 네, 기름을, 일반 기름을 살짝 둘러서, 네, 둘러주셔서, 네, 프라이팬에 예열 겸 뭐, 네, 물기를, 네, 빼낸. 요즘 아빠 구독 해주세요. 열무 새싹을 팬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센 불에 바로 볶아주셔야 돼요. 너무 오래 볶으면 이건 맛이 없으니까 센 불에 볶아주시고요. 네. 소금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네. 예. 마늘 넣어주시고요. 예. 그냥 소금하고 마늘하고만 간해주시고요. 예. 센 불로 그냥 쫙 볶아주시는 거예요. 네. 네, 통깨 넣어주시고, 네, 이렇게 해서, 네, 자,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했습니다. 맛을 한번 볼까요? 정말 맛있네요. 와, 정말 맛있네요. 완성했습니다.